알파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토공사업 전문 건설업체로 이제 주요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주택 건설 및 이제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도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이제 대규모 도로공사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이제 고속철도 그리고 지하 완공 실적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는 기업으로 외형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무려 58%나 증가를 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1분기부터의 이제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르면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고속도로 수혜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통한 급등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 이제 대권 주자의 유물주로 엮여서 강하게 좀 시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지율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는 지지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겹재료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추가적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띠를 보여주는 100% 이상, 단기간 안에 100% 이상 띠를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질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번 추세, 탄력을 붙으면은 지속적으로 100% 이상 띠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좀 이제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 고점의 매물들을 달마다 계속 이제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세 보여주고 눌러주고 보여주고 눌러주고 보여주고 눌러주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이 과거 이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이슈에도 엮여서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이제 8,000원 제시됩니다. 과거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 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우원개발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